안녕하십니까. 내 모든 상식 이내호입니다. 앞에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전라도 민들에 대한 지역 감정과 전라도 민들의 지역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화되어 왔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형성되어 온 전라도 분들의 지역 정서가 어떠한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은요,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이라는 2019년에 발간된 그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요, 전라도 분들의 어떤 처지 이런 입장에서 쓰여진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내용 중에서 전라도 지역 정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단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금부터 지역 정서와 한계의 문제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지역 감정은 1987년 이후 두 차례의 연속으로 수립된 민주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논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내용상 문재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라도 쪽에서 봤을 때는 민주정권은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런 어떤 사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남은 호남의 지역 감정이 자기 지역 출신을 무조건 지지하는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이 전라도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정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라도 지역 정서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전라도 지역 정서를 접한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몇 가지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계와 문제점인데요. 이 전라도 지역 정서는 지역적인 이익과 인권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인권이나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이라는 개념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권은 인간에 대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추상적이죠.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100명쯤 도착을 하는 그 시점에 지구가 폭파돼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에서는 아직 국가가 없죠. 그러면은 인간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어떤 물건을 함부로 갖고 가서 부숴버리거나 또 어떤 무기를 들고 나를 공격하거나 이럴 때는 국가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재산,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저항에 대해서 누가 왜 저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렸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될 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혹성에 혼자 산다면 무한정 인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권을 갖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함께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인권은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은 제한 불가능한 권리가 아니고 사회생활 속에서 당연히 제한이 되는 그러한 권리를 인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익은 뭐냐? 자, 이익하고 인권은 같은 게 아니냐? 이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말씀드리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 제한법이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채를 하는데 이자를 무한정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자 제한법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기 6개월 전에 사람들이 주장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는 한마디로 이자를 1000% 이렇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니까 이익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이익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권을 실현시키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하고 인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은 정당한 이익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긴 하지만 적절한 수준 안에서 받고 이러면은 정당이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당한지 이것이 부당한지 경계선에 놓여 있는 이익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택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때때로 속력을 좀 높이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의 경계선에서 있게 되는 거죠. 또 부당한 이익도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전라도의 지역 정서는 이러한 이익, 그것이 정당하든 경계에 있든 부당하든 간에 이러한 지역적 이익을 인권과 동일시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인권을 얘기하는 형태로 전환시켜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이익 중에서 때때로는 경계에 있거나 부당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익조차도 인권이라는 말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제3자는 어떻게 느끼느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저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라도 분들이 진짜 인권을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조차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또 저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면 전라도 분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신뢰성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분들이 쓰는 언어를 모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라도 지역 정서의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러한 모호한 이익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앞에 여기 아까 전에 전라도 쪽 입장에서 쓴 이 논문에서 표현되는 이 개념, 그러니까 1987년 이후 민주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뿐이었다.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식의 사고가 바로 지역의 이익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독재이기 때문에 타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뭔데?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밑에 문제점을 설명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뭐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또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앞에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자유, 사회,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 민주주의의 가장 단순한 개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체제,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여러분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동이나 혹은 일반 동네 이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다양한 견해를 모아서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결론을 조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견해와 나의 의견이 때때로 채택되지 않는 형태이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뭘 건설하자, 저기에 뭘 건설하자, 그럼 지역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역 간에 다양한 견해가 나오겠죠. 그러면 모든 지역을 만족스럽게 갈등을 조절할 수는 없겠죠. 자원은 필연적으로 희소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안 오고 나의 의견에 맞지 않다 해서 그거를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고 내 이익이 안 올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의 지역 정서는 자신들의 지역 출신이거나 혹은 자신들이 지지한 정권이 아니면 전부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호한 이익관을 바탕으로, 그 이익을 바탕으로 지지된 그 정권만이 민주주의고 그렇지 않은 정권은 전부 독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권,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은 정권에 대해서 독재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불만과 저항을 표출하고 그것이 독재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엄청나게 정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의 사고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떤 식의 어떤 사고를 갖게 되느냐,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꽉 막힌 사고다, 한마디로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사고를 한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신들이 지지하고 자신들의 지역 출신들 또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면 무조건 독재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참지는 못하니까 그런 어떤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들 가치, 자신들의 이익만이 절대적인 이익이다 라는 어떤 생각과 연결되고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하고 동일한 겁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자기들은 선한데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면 선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나치 시대 때 아리안족만 절대 선하다 이런 어떤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종시키고 공격하는데 스스로가 굉장히 강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사고를 가지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존재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지역 출신 정치인하고 혹은 그 지역의 이익 때문에 지지한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자신 개인들의 이익과 동일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출신의 정치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한 정권 혹은 정치인, 그 사람들하고 지역의 이익도 아니고 지역에 사는 개인의 이익과 동일시해버린다. 이게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역 출신 정치인 또 여러분들의 지역적 이익을 위해서 지지한 그 정치인들은 어떤 개념들이냐? 그 사람들은 전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집도 사고 서울에서 애도 키우고 서울에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서울의 진짜는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지
지역의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지지보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지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마치 나의 이익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지역 정치인들의 이익과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 개개인의 이익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경기도지사를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김모신데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수도권에 어떤 것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을 교묘하게 회피해서 파주나 이런 쪽에 엄청난 큰 전자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파주나 이런 쪽에 공단을 엄청나게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런 것들을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에 더 높아진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있던 첨단 공장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지방을 다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그 지역에 내려와서 자기한테 표를 찍어달라고 헛소리를 라블라블 댄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 사람은 떨어지고 민주당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 출신의 정치가들의 이익과 지역 구성원들의 이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미 1970년대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지역 출신 등의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을 이용하고 인민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지역 개개인은 자신이 일을 오늘 안 하더라도 지역 출신 이익, 정치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역으로 보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역을 이용하고 또 인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한 행위 이런 것조차도 이것은 지역의 이익,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나의 이익으로 둔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동원되는 것을 엄청난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것처럼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구가 있죠. 조국이 광주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어떤 행위조차도 마치 내가 손해를 본 것처럼 내가 부당하게 핍박당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래서 동원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순식간에 지역민들이 동원되고 행동하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그 정치인의 말에 따라서 휘둘렸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라도 지역 정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도 지역 감정 마지막 영상이 하나 남았는데 준비할 게 많아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